네, 효정 전수 캠프 두 번째 중에서 우리가 또 관계 맺기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관계 맺기는 여러 관계 맺기가 있지만은 식구 관계 맺기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깊은 관계 맺는 보고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아, 식구 맺기 관계라고 할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늘 부모님과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될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이런 자아 관계가 있습니다. 신자아 관계. 이것이 기본이지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것이 되지 않고 어떻게 타인에게 또는 만물과 또는 모든 주관성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늘 부모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관계를 중심삼고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수수작용, 신수수작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초점이죠. 우리 몸이 탈이 나고 아프고 병들고, 또는 마음에 탈이 나고 아프고 병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신수수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몸과 마음의 관계가 깨지고 또 생소나 생명요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암이 횡행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내가 신자아가 돼서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로 주고받는다면 이런 불상사가 나타날 리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나 자신과 상대 또는 대상 또는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건 뭐냐면 자타관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이 관계 역시 나를 중심 삼고 내가 내 아빠 또는 내가 내 엄마 또는 내가 내 자녀들하고 나를 중심 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의 뜨거운 심정과 효정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고받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타 관계, 나와 다른 사람,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가족과 대인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 세계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실제적으로 쓸수 있는 소위의 만물, 이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 개념으로서 다 내, 나를 중심 삼고 움직이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소유가 아니고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존재 개념으로 만물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소유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으로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세 가지. 예, 자기, 신자. 그 다음에 신타, 그 다음에 소유 문제를 결정 짓고 있는 이런 신만물과 또는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하게 식구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구 관계 맺기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맹관이 평화의 어머니 말씀 가운데 참어머님께서 3년 심여정성을 드리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땅에 현현하신 참부모가 누구인지, 예? 참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또는 이웃들이. 그 청맹관이와 같은 삶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내인 내가 온 인류를 대신해 3년 정도, 3년 동안 빠짐없이 심의정성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맹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청맹, 눈이 있어도 바로 보지 못하는 것. 청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쳐다보더라도 제대로 사물과 모든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청맹관이, 청맹은 한자고 관이는 사투리 한국말입니다. 청맹관야 같은 내가 아니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 남편이나 또는 여러분의 말하자면 자녀들이나 또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관계가 식구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와 아들딸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청맹관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보고에, 심각한 보고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질문은 나는 청맹관이가 아닌가? 내가 청맹관이라는 걸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순서를 나가겠습니다. 역시 보고회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노래와 보고하기, 그 다음에 말씀 운독과 나누기, 그 다음에 사역과 마무리하기 순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4W라고 해서 Welcome, Worship, What Works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식구 관계 맺기에 있어서도 우리 효종팀의 비전이 뭐냐, 또는 사명선언서가 무엇이냐, 그리고 언약문을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마음을 열고 너와 나 또 우리 팀들 간에 서로 가교가, 심정적 가교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각 이름이, 예를 들어 길영환 그러면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길, 길이 보전하세, 영, 영원하게 보전하세, 환, 환하게 행복과 참 사랑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한 예입니다만은 이렇게 이름을 제비 뽑아서 삼행시를 만든다거나, 또는 일본 분들의 이름은 삼행시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뽑아가지고 또 그분에게 칭찬하는 그런 얘기를 돌려든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로 해서 팀의 분위기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식구가 함께 목소리 높여서 노래 부르는 그런 성가라든가, 또는 건전가요 좋겠죠. 사랑해 당신을, 그리고 서로 마주보면서 정말로 사랑해, 정말 심정적으로 하나 돼서 함께 참석한 효정의 팀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성가처럼 울려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팀장께서 간곡하고 시작하는 그 관계 맺기의 기도로서 우리가 예배의 보고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훈독하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같이 훈독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피부색이 다르지만 평화의 이름으로 모자의 인연을 맺은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슬림 종단의 수장인 아들도, 대형 기독교 종단의 수장인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수많은 국가의 정상인 아들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의 이름으로 맺어진 모자의 인연이었습니다. 자, 이거 식구 관계 아닙니까? 가족들 안에, 가정 안에 모자의 관계, 모자의 관계를 우리 참어머님께서는 전 세계에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색깔, 피부 색깔이 전혀 다른다 하더라도, 또는 최고 종단의 수장들에게도 식구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 때는 당당하게 나는 아프리카의 아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식구 관계로서의 그런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애라고 하는, 성이라는 건 정성과 애는 사랑입니다. 정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정도는, 바른 길은 19삼기입니다. 우리가 관계 맺기를 16조 안에서 여러 번 하지만은, 우리가 타인에게 또는 만물까지도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내 식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심정의 교류와 효정의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서 오늘 내게 정말로 식구 같은, 외부의 피부 색깔이 다르고 다른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 먹고 그와 접근하면서 식구의 관계를 맺는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일주일을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식구의 관계냐 아니냐. 아니, 식구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나의 이 식구의 관계는 과연 몇 점이나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는 피부색이 다르지만 평화의 이름으로 모자 인연을 맺은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은 나에게도 피부색이 다르지만은 평화의 이름으로 모자의 인연을 맺은 많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라고 할수 있는지. 내가 만나는, 아니 내 가족 중에서도 청맹관이가 아닌 내가 가족들과 정말 아빠와 아들, 딸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과연 하루에 아름다운 소통과 말들을 적어도 한 시간 이상 또는 많은 시간 함께 보내면서 이러한 마음을 주고받는 교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실제 내가 초청하는 VIP에게도 정말 전도하기 위한 마음과 내중심적인 것보다는 그의 마음의 속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청맹관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된 입장에서, 정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관계에 있어서 초자, 그 다음에 하늘 문간 중지 않고 신자가 돼서, 그 다음에 신타가 돼서, 그 다음에 신 조건을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그 다음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신주간의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가 물어보는 겁니다. 팀 관계에서. 자, 내가 정말 관계를 맺는 VIP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전도할 대상이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식구로서 여길 수 있는, 식구 관계로서의 지수가 우리가 1부터 10점이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될까? 내가 과연 용평에 모셔간 그 VIP가 식구 관계를 봤을 때 10점 만점에 과연 내가 몇 점이나 될까? 이런 것들을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식구 관계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나눌 수 있겠고, 그리고 그 VIP와 자신이 어떤 활동으로, 식구 관계가 되려면 어떤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서로 물어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팀원은 그 얘기와 계획 세우는 분한테 협조해 줄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식구 관계 맺기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식구 VIP 만남 카드를 만들어서 함께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모임이라면 그 VIP와 식구 관계 A, B, C, D를 맺었다, 또는 공동으로 이렇게 맺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식구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서로 보고하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활동하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나눴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눈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공유하는 것이 활동하기고 미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미리 이제 식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눠진 보고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만난 사람이 누구다, 또 누구를 어떻게 몇번 만났다, 어떤 관계다, 식구 관계는 내가 몇점 정도이겠다,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인데 아직도 나는 1점도 채못 되고 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 그럼 3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은 관계를 좀더 식구 관계로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팀장과 또 팀원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꼭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않고 도와주면서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팀이니까 함께 서포트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못한 분야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 효정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정말 힘들어하고 대화 나누기 어려운 그런 팀원이 있다면은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면 다른 팀까지 협조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작전을 짜주는 것이 활동하기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효정팀 보고에는 다른 그냥 앉아서 말씀 나누고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일주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청평에 가서 천심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호명 기도를 했는데 호명 기도를 하면서 뭔가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공명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내통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심을 낳아서 하루 생활 가운데 일주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맺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보고회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되면 이제 마무리가 합니다. VIP들을 위해서 서로가 크게 호명을 하면서 정성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손을 스크럼을 짠다든가 손을 잡는다든가 또는 VIP 카드 위에 손을 얹는다든가 또는 빈 방석에 VIP 카드를 놓고 VIP가 소장하는 것들을 놓고 위에다 손을 얹고 VIP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 방석은 항상 옆에 놔둬서 여기에 설사 그분이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현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아, 이 관계 맺기에 대한 좋은 어떤 그 내용과 그다음에 전략과 그다음에 정성이 깊게 들어가는 식구 관계 맺기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때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좀몇개더 드리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전 세계가 1초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부모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미래의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밑창부터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당감복귀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모시는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요? 역량에 의해서 평화세계에 올수 있다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기 다 동참해야 되는 사나운 것입니다.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하늘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평화세계가 올수 있도록 우리가 이 효정팀을 강력하게 구성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것을 이 보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 자료를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세상의 사람들 앞에 통일교회는 건재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섭리에 이루어진 실적을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몸을 담아야 할 것이 여기로구나라고 마음이 안내해서 찾아오는 무리, 스스로 찾아 노는 무리가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식구 관계 맺기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서로 팀장들과 팀원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좋습니다. 관계 맺는 사람이 누구지? 그 관계 맺는 사람의 행동 성향, 디스크는 어떻게 될까? 그럼 디스크가 또는 D 또는 I, SC라면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현재 우리 VIP는 가장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VIP가 원하는 니즈를 찾아서 그걸 충족시켜 줄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럼 그에게 당신이 해줄 건 뭐냐? 아니면 우리 팀이 해줄 것이 무엇인가? 그 VIP가 원하는 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충족시켜야 일단은 마음에 쏙 들고 우리하고 대화를 나눌 것 같은데,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작전이 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보고에서는 그런 것들을 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팀이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관계 맺기를 우리는 이번 주에는 우리 모두가 8점을 만들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도 혹시 시간이 없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장애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장애를 우리가 캐치해서 그 장애를 우리가 도와주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코칭을 통해서 신수술 리더십을 통해서 식구관계 맺는 내용을 잘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식구관계 맺기 아름답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